백설마녀님, 지금 엔조이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너무 순진하니까 사귀고 싶어요라는 말도 못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사귀기도 전에 스킨십을 먼저 시작하셨나요?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키스할 수도 있죠. 술김에 잠자리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수 있죠. 청춘이니까, 꼴리니까 청춘인 거죠. 안녕하세요, 웅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은 엔조이 중에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이론이 있죠. 바로 첫인상 5단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총 5단계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 2단계는 이 영상에서 제끼고요. 3단계는 남자가 나를 봤을 때 스킨십을 하기 위한 엔조이용으로 본다는 거고, 4단계는 사귀고 싶은 여자, 5단계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봤을 때 3단계, 섹스는 하고 싶지만은 사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남자한테 그 정도로 희소성 있는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나 정도 되는 여자는 그 남자 주변에 널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상처받을 건 없죠.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은 다르니까. 하여튼 그 남자와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섹스까지 바라고 있지만은 나는 그냥 키스만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섹스까지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치고 빠져야 되는데 꼭 중간에 마녀님 엔조이 중인데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는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엔조이지 본인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있다는 거야.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이런 순진한 분들이거든요. 그 남자 눈에도 다 보일 거야. 이 여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는데 본인은 본인이 반란 까진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여자들은 진짜 불려시 쪽보다는 순진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는 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인 거죠. 근데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사귀지도 않는데 뭐할거다 해버린 사이라면은 해떠 있을 때만 만나기 스킬을 한번 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쇼핑몰 상담센터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오니처럼 낮 시간에 해떠 있을 때만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해지면은 절대 만나지 않는 겁니다. 바쁘다고 하세요. 비 오는 날도 만나지 마. 괜히 센치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남자가 카톡으로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하면은 아니, 오늘은 바빠라고 답장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절대 화내는 티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카톡 끝에 웃는 표시 넣어주시는 거죠. 이 남자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술 먹자 이렇게 카톡이 오면은 미안,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고 하세요. 몇번 그러면은 남자가 그러겠지. 다음에 언제? 그러면은 미안,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 자니? 이렇게 오는 건 그냥 씹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밖에서 낮에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은 콜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 스킬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에, 두 번째는 밖에서 만나기, 뭐 자취방이나 호텔 이런 데서 안 만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손이나 어깨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스킨십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다른 여자친구랑 꼭 약속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만 만나주는 거야. 그러면은 남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얘가 뭐 애초에 조신한 애는 아니었는데 딴 남자가 생겼나 보다. 저녁에 딴놈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섹스하는 거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얘랑 사귀기 싫다. 때려 죽어도 얘랑은 안 사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굳이 낮에 나를 맞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는 얘가 딴 남자 만나는 게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정식으로 사귀자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떨어져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스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해 떠 있을 때 밖에서 만나기. 방법이 없어요. 때려 죽여도 나랑 안 사귈 건데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은 뭐 받아줄 것 같아요? 안 사깁니다.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은 아마 미안하다고 하고 잠수 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도가 다 나간 상태에서 끊어낸다는 게 말이 쉽지 솔직히 정말 어려워요. 이 스킬을 성공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독해야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그 남자랑 사귀고 싶은가? 사귀고 싶다는 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가 딴 여자랑 만나는 게 싫다. 소유욕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남자가 내 거라고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근데 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이 남자는 왜 나랑 사귀기 싫을까? 첫 번째로 내가 딴 남자랑 이리 뒹굴든 저리 뒹굴든 아무 관심이 없어. 두 번째는 나 같은 여자랑 만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남자 본인이 아까워서 쪽팔려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사귄다는 걸.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고 그 남자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한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서 저는 기왕지사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냥 그 남자랑 사귀는 거는 포기하시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말 사귀고 싶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솔루션을 드리는 게 해 떠 있을 때 만나기 스킬을 쓰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낮에 밖에서 스킨십 하지 않고 데이트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귀자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차입니다. 근데 이 스킬을 썼는데도 2주 안에 사귀자고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다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고 만나서 계속 섹스만 하든가 아니면은 차단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남자랑 사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첫인상 5단계는 거의 안 바뀌어요. 괜히 제가 이 이론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걔가 여자분 눈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남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엔조이라면은 말 그대로 즐거울 때 끝내야죠. 나랑 사귈 생각 1도 없는 남자랑 사귀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은 불려시가 아니라 불나방입니다. 남들 눈에는 지옥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애처로운 불나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청춘 그런 불구덩이에 던져놓지 마시고요. 불구덩이에 이미 계신 분들은 얼른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다 해결될 일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엔조이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남자라면 애초에 그 남자가 나한테 스킨십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킨십 거부하는 거를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정말 나랑 딱 엔조이만 하고 싶었던 남자는 연락이 끊깁니다. 연락이 잘 안 돼요. 그 남자는 때려 죽여도 나랑 안 사귈 남자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끝을 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되게 조신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재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급이 올라가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기대 없이 사용하는 스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양아치 걸러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근데 그래도 나 진짜 얘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세요. 대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귈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 그 남자는 나랑 안 사귈 거거든. 나는 애초에 3단계니까 엔조이용이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